오피셜 시톡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의 최양호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심각합니다. 네. 이렇게 또 우리 이미 뭐 선반영됐다는 얘기들, 그렇죠. 또 이미 또 알고 있었다고 했지만 막상 또 이렇게 또 되니까 시장 이렇게 큰 충격을 받을지 몰랐다는 반응들이 많습니다. 지금 뭐 아시아, 뭐 뉴욕 증시, 뭐 할 것 없이 전 세계 글로벌 증시 다 지금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. 현재 상황부터 좀 짚으면서 좀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글로벌로 보면 이제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는 다 포렇게 멍이 들었죠. 네. 멍이 들어 있고 지금 과연 FOMC에서 75BP를 지금 갈 거냐 말 거냐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는데요. 그러면서 지금 바뀌는 그 이 확률을 보면요. 네. 자, 75BP 인상률이 3.1이었어요. 어저께 34%까지 올랐는데 이게 지금은 93%까지 올랐습니다. 장을 마감하고 나서 6월 달에 무조건 75BP 간다. 네. 그리고 이제 0.5 올리는 것이 사실은 뭐 장 마감 직전에까지도 사실은 76%, 77%인데 이거는 이제 7%로 내려왔고요. 네. 그래서 뭐 6월 달에 뭐 이 자이언 스텝을 가는 것은 굉장히 뭐 확정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무슨 시나리오가 나왔냐면요. 네. 자, 합해서 1.5%를 6월, 7월에 올린다.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마지막까지 그래도 몇 프로 확률로 나오는 게 6월 달에 0.5, 그다음에 7월 달에 1% 얘기가 나왔고요. 네. 그다음에 75, 6월, 7월에 나눠서 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은 다른 건 몰라도 지금까지 자기가 지켜온 스탠스는 뭐냐면요. 점진적 인상입니다. 그래서 네. 지금 뭐 0.5가 100% 안 된다 이 부분에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좀 기대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러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. 네. 우리 7월 목표가 뭐 2.25 뭐 이렇게 지금 뭐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요. 이러면은 지금 7월 말이 아니고 올해 말까지요. 올해 말 이걸 넘어서 지금 3% 뭐 까지도 지금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생겨갔고요. 네. 이게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. 그러면 이게 3%대를 넘어간다면은 뭐를 거꾸로 역산을 해보면요. 지금 6월부터 CPI가 9%대가 가는 시나리오를 베이스로 했을 때 지금 3%를 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.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뭐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굉장히 조그만한 일에서 시작이 됐어요. 네. 지금 저 월스트리트 저널에 연준 출입 기자가 있는데 굉장히 베테랑 기자입니다. 네. 그 기자가 폐장 40분 전에 이 기사를 쓰거든요. 네. 근데 그 40분 동안에 이렇게 급락이 되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거고요. 그러다 보니까 블룸버그 뭐 그다음에 CNN 비즈 뭐 바클리스 뭐 제프리스 골드만삭스 다 75BP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데 네. 자 이렇게 되면 75BP가 얘기 나오면 제일 창피한 게 사실은 제롬 파월입니다.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망이 틀렸거나 전망의 어떤 뭐 이 그 경로에 대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실력이 형편없은지를 자인하는 꼴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뭐 6월 FOMC에서 어떠한 회의 과정을 거쳐서 75BP를 가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. 그러니까 75BP 결론은 그대로 놔두고 어떠한 얘기들이 오고 갈지가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고요. 이러면 23년 말, 내년 말에는 원래는 2.8% 정도를 예상했는데 4%까지도 우리가 금리 인상을 감내해야 되는 부분들로 그거의 첫 발자국이 6월 자이언 스텝이라고 보여지는 거죠. 네. 진짜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너무 되고요. 예. 근데 지금 미 그 뭐 재무부의 제니 옐런 장관도 그렇고 네. 그 안에서도의 어떤 그 좀 서로 간의 의견 차이 또 시각은 분명히 좀 다르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. 그 제니 옐런은 뭐 다른 게 아니라 고용이 견고하고 지금 소비 지표는 아직도 강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뭐 이 금리 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경기의 그런 힘이 있다, 경제의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. 네. 이런 소비와 이제 고용이 좋다 보니까 이 저 봉급에
인상이 계속되는 거예요. 임금 인상이 계속되는데 이것이 네. 서로 감고 올라가는 스파이럴 이펙트가 지금 생기고 있어서 사실 제나 옐런이 한쪽만을 주장하는 고용의 아주 견고함은 또 다른 지금 인플레 상승의 한 축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뿐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금리 인상 기간에 사실 어저께 이제 공식적인 약세장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? 네. 21% 하락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 정도 더 떨어져야 되느냐? 뭐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제일 걱정되는 이 질문이고요. 또 뭐 그 네. 다른 표현은 뭐냐면 언제 올라갈 거예요?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? 네. 이제 약세장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뭐 평균 이제 한 지나가는 게 한 359일이라니까 한 뭐 1년 정도 지금 지나야 이제 이게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. 네. 근데 평균 하락은 32%예요. 근데 지금 21%가 하락이 돼 있기 때문에 네. 10% 정도 더 하락할 수 있는 지금 여지들을 과거에 예에서 지금 찾아볼 수가 있고요. 네. 이 뭐 경기 침체가 꼭 이게 주식 시장이 떨어졌다 그래서 경기 침체로 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지금 징후들이 나타나죠. 뭐 장단기 국채금리 지금 역전된 건 다 네. 아시고요. 그다음에 월드뱅크가 세계 전망치를 2.9 밑으로 내리면 항상 이 침체가 왔다는 거예요. 네, 네. 근데 이번에 2.9를 지금 얘기를 했고요.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 부동산 판매액, 판매 거래량 이것들이 굉장히 지금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럼 네. 일단은 지갑을 안 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지금 예를 들지만 연준이 기준금리에 올리는 시기를 놓쳤다. 이것은 이제 팩트로 남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. 그런 지금 앞서도 조금 말씀하시면서 좀 파악을 했고 사실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? 나비 효과라는 게 그렇죠. 그 한쪽에 나비 펄럭이면 태풍으로 오는 것처럼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지금 기자가 그런 보도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주저앉게 된 상황인데 네네. 사실 이런 지금 연준의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도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. 이미 좀 한 발 늦은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. 과연 쓸 수 있는 패를 더 이상 쓸 수 없는 때가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 또한 있습니다. 아니, 그러니까 근본적으로요. 네. 이번에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공급 쪽에서 갔거든요. 공급망 붕괴가 되고 뭐 원자재가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금리로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다 잘 알면서도 시기도 늦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난의 대상이 지금 돼야 될 부분인데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한번 큰 충격을 줘야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 뭐 장 끝나자마자 나오는 얘기는 75BP 깎아낸다. 1% 때려놓고 지금 가야 된다. 근데 이 뭐 연준이 굉장히 독립적인 기관이긴 합니다만은 네. 미국도 굉장히 큰 정치적 이벤트가 11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? 네. 10월 달이나 뭐 9월 달에 금리 올린다는 건요. 사실 바이든 보고 바이든 대통령 지금 내려놓으라는 거고 똑같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제가 만약 연준 의장이었다면 이번에 75BP를 해서 그 효과를 봐야 돼요. 효과를 보면서 지금 뭐 8월 달은 잭슨홀 미팅 때문에 쉬기 때문에 한 뭐 조금 뭐 이 전체가 돌아가는 것들을 보고 네. 또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이 압박감 그리고 이 뭐 연준의 신뢰가 없어지는 이 속도 이런 것들에 의한 지금 이 제롬 파월의 고민은 깊어져 갈 거고요.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제롬 파월이 좀 중심을 잡아주면 네. 연준 내에 비둘기파들이 그래도 좀 말을 한마디 할 텐데 지금 비둘기들은 다 날아가 버렸어요. 그래서 다 매파로 돼 있는 부분들에서 일단 75BP만 하는 것도 감사할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고요. 만약에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강력한 지금 긴축제 방향을 좀 원하는 시장의 이 반응을 봤기 때문에 1% 얘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. 6월에 네. 1% 빨리 하는 게 더 좋겠다.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습니다.
지금 원달러 환율 상황도 이제 1190원대까지 지금 가까운 상황이고, 뭐 국고채 금리도 뭐 표현이 금리 발작 얘기까지 하더라고요. 네, 이렇게 표현하던데,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러면 미국의 경기 침체 앞서도 좀 말씀하셨지만 그런 징조들 네. 좀 굉장히 무게감을 둔다 치면 우리 국내에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 금리 부분도 그렇고요. 또 증시 부분도 그렇고요. 네. 네. 근데 이제 뭐 금리라는 건 돈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뭐 달러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네, 네. 달러 강세에서 우리 장이 지금 뭐 활기띠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. 지금은 수비형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지금 뭐 계속 이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해서 여러 가지 경기 침체까지 사실 금리 인상보다는 경기 침체의 그런 징후가 나타나는 게 더 저희에겐 뼈 아픕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장의 하방 뭐 영향으로는 뭐 계속 하반기까지 지금 갈 수밖에 없고요. 그러면 이제 우리 그래도 우리가 투자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네. 그렇다면 지금 뭐 계속 언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실적과 마켓 쉐어가 1, 2등인 그런 조금 대형 쪽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리밸런싱 하시는 게 좋겠고요. 근데 이렇게 이제 뭐 비관론적인 얘기만 나온다고 하지만 미국 내에서 낙관론적인 얘기도 많이 나와요. 네. JP 모건의 네. 마르코 콜라노비치 잘 아시죠? 뭐 아주 전략가 중에 전략가입니다만 지금 오늘 지금 방송을 한번 탔어요. 네. 야, 우리 시장이 너무 지나치게 비관적이다. 이거 비관적으로 할 거 없다. 이분이 뭘 했냐면요. 코로나 때 다 떨어진다 그랬대. 단기 반등하는 걸 마친 유일한 사람이에요. 그래서 자, 제자리로 하반기에 돌아온다. 그래서 금리 인상 지금 긴축 기조가 굉장히 과도하기 때문에 만약 75를 하는 거는 좋지만 그 폐해를 분명히 느낄 것이고 그렇다면 다시 제자리로 하반기에는 돌아올 것이다. 야, 그래도 뭐 이 코로나 반등을 마치신 분이기 때문에 네. 믿음성은 갑니다만은 우리도 뭐 바라는 방향입니다만은 소수 의견일 수 있는 상황들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. 네.